잠이 덜 깼어요. 얼굴도 너무 못생겼고 창피해. 오늘은 휴가가 끝나고 첫 촬영이라서 아침에 씻고 머리부터 화장까지 다 하는 겟레디 인미를 보여드리려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줄게요. 안마 커튼이 열죠? 눈부셔. 너무 놀랐어. 아침 이런 모습에 저는 이제 씻고 올게요. 안녕. 이렇게 씻고 로션까지 바르고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웨이브 꿀팁을 찍었을 때 방울이들이 제가 탈색 모인데 어떻게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고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오늘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찍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아직 안 말렸어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제품이었는데 머릿결이 개선되는 방법 중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꾸준히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트리트먼트는 한 번 할 때 이제 머리를 감을 때 10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새로 나온 츠바키 프리미엄 리페어 트리트먼트는 바르고 바로 씻어내도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영초 클리닉 헤어 제품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시간적이나 그런 효과가 동일해서 제가 진짜 꾸준하게 쓰는 제품이에요. 피부나 머릿결은 홈케어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걸 사용하고 느낀 건 집에서도 샵에서도 케어받은 클리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진짜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색을 하면서도 이런 부시시한 점들이 진짜 많이 개선되고 엄청 머릿결도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탈색을 진짜 많이 해도 걱정 안 할 만하죠? 그럼 이제부터 머리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소리에 놀라지 않게 이렇게 머리를 다 말렸어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헤어 제품 많이 물어보셨을 때 옛날 댓글들을 보셔도 츠바키 제품을 쓴다고 항상 나와 있었거든요. 츠바키 제품 트리트먼트 중에는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탈색 모에도 딱 맞고 정말 추천이에요.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머리 스타일링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다른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머리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볼륨을 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머리는 볼륨이 정말 생명이에요. 요즘 또 장마 때문에 금방 볼륨이 죽어가지고 머리는 기초만 잡아두고 화장을 단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세팅 같은 건 제가 점검을 할게요. 저번엔 제가 머리 꿀팁을 찍을 때 웨이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웨이브랑 C컬을 섞어서 약간 S컬 같은 머리를 할 거예요. 예전에 탈색하면은 진짜 빗질도 안 될 정도로 머릿결이 엄청 사양했었는데 요즘은 드라이를 먼저 안 하고 그냥 바로 고데기를 해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원래 맨날 화장하고 머리 영상을 찍다가 이렇게 생얼로 영상을 찍으니까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어서. 탈색 문데 머릿결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순식간에 머리를 하고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 뭔가 힘이 나지가 않네요. 이번에 제가 휴가로 속초랑 양양을 갔다 왔는데 사람도 진짜 많고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맛집은 다 줄 서 있고 저희가 또 진짜 맛있는 맛집만 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 영상은 나중에 순례술술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웨이브를 주고 저는 항상 하는 게 다이렉트 고데기. 다이렉트 고데기는 습해도 절대 볼륨이 죽지 않는 저의 최애템이에요. 최애템.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아까 전에 제가 기초 제품을 다 미리 발라놨기 때문에 제 피부톤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베이스로 사용할 제품은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원래 붓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얇게 한번 펴 발라줄게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약간 얇게 몇 겹을 발라야지 좀 지속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샵에서도 몇 겹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얇게 발라주고 제가 사용하는 미스트 제품 에이소 모이스처 페이셜 하이드로졸 미스트를 쿠션 퍼프에 뿌린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번씩 더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몇 겹 발랐을 때 이렇게 피부가 되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약간 미스트를 머금고 약간 촉촉하게 발라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촉촉해 보이는. 되게 뻑뻑하게 발리지가 않고 엄청 촉촉하게 발려요. 짠! 이렇게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베이스를 다 깔아줬어요. 나스 컨실러를 이용해서 잡티를 가려줄게요. 저는 눈 밑이랑 코랑 이마랑 이런 턱 주위를 한 번 더 밝은 톤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확실히 되게 깨끗한 피부 연출이 됐어요. 보이시죠? 제가 항상 촬영 전에 사용하는 립밤인데 조말론 비타민 E 컨디셔너 립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립밤 중에는 보습력이 제일 좋고 촉촉함이 엄청 오래가요. 이렇게 입술을 발라주고 촉촉해졌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립을 발라줄게요. 나스 리퀴드 블러쉬 섹스 어필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나스 섹스 어필 블러셔 리퀴드 타입은 되게 색깔은 예쁜데 발색력이 한 번 했을 때 확 나오지가 않아. 저는 한 두 겹 정도를 얇게 발라주고 있어요. 아까 그 베이스 제품 발랐을 때 했던 퍼프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 발색했을 때는 약간 이런 컬러고 제가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이게 두 번 발색하면은 약간 딸기우유빛 나는 그런 볼터치의 컬러감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밝거나 진한 발색력을 원하시면 또 한 번에 볼터치를 터칭해줘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더 페이스샵 제품인데 제가 머리를 지금도 탈색을 했더니 제일 밝은 컬러의 브라운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 문신을 했는데 정말 너무 편해요. 이 라인만 따라서 그릴 수 있으니까 엄청 간편하고 시간도 되게 절약되고. 눈썹을 그린 다음에 저의 체이 쉐딩이에요. 눈썹 라인에 따라서 제일 밝은 컬러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썹 뼈 위에도 약간 이렇게 음영을 줘야지 또렷해 보여요. 이 정도의 쉐딩? 그리고 눈썹은 키스미 제품인데 이거는 제일 밝은 애쉬빛 나는 컬러의 브로우예요. 머리 컬러랑 맞추다 보니까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하게 됐어요. 짠! 아까보다 살짝 눈썹 컬러가 이제 머리 컬러랑 맞도록 보이죠? 제가 요즘 눈썹 결 올리는 걸 되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눈썹 전체 염색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되게 밝은 느낌이어서 앞 눈썹 부분만 제가 에뛰드 하우스 브라우 카라 레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앞부분만 살짝 결을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 3CE 제품 스무더 컬러예요.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섞어서 엄청 연하게 올려줄 거예요. 약간 소량으로 넓게 펴바르는 게 중요해요. 뭉치지 않게. 그리고 눈 아래도 삼각존도 이걸로 채워줄게요. 똑같이 1차원적으로 섀도우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끝에 꼬리 쪽을 음영을 줄 거예요. 그리고 촘촘하게 점막을 채워줄게요. 항상 점막은 얇게 채워야지 속눈썹이 더 길어 보이고 약간 눈이 좀 더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또렷해지긴 했는데 엄청 티나지 않게 제일 밝은 컬러의 브라운을 사용했어요. 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3CE 젤 크레용 허브 색상으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눈꼬리는 살짝 눈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제가 그릴 거예요. 이렇게 눈꼬리를 그려줬어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눈 밑에가 너무 어두운 색깔로 채우다 보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밝은 톤의 오렌지? 약간 베이지 톤? 그런 톤으로 삼각존을 채워줬어요. 그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 뷰러는 저는 시세이도 제품을 사용했어요. 저는 뷰러를 한쪽 한 다음에 이쪽에 마스카라를 얹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눈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를 하고 이쪽을 할 때쯤에 다시 눈썹이 살짝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제품의 밀리그램 볼륨이에요. 마스카라는 약간 얇고 길게 풍성해 보이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전후 차이 보이시나요? 저는 마스카라 전후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위에 마스카라를 해줬어요. 눈이 엄청 커 보이죠? 그리고 아래 마스카라는 저는 아래는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마스카라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약간 오묘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래까지 마스카라를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3CA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 립밤이 처음 메이크업 할 때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립밤이 진짜 보습력이 엄청 좋아서 건조한 날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이게 다 흡수가 돼서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이렇게 립을 발라주면 오늘의 딥레디인 및 촬영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 볼륨 머리를 한 번 더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볼게요. 이렇게 머리 볼륨을 주고 하면 끝! 머릿결도 되게 좋아 보이고 엄청 풍성하게 유지되는 저의 오늘 하루 머리 룩거예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옷을 입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갈 차례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일어났을 때부터의 겟레디 인미 재밌게 보셨나요? 머리부터 한 겟레디 인미는 처음이라서 뭔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정보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촬영하러 가볼게요.